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요 참좀 신박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전자신문에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AR 안경으로 암의 형태와 위치를 확인하면서 수술할 수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여러분 AR이 증강현실이죠, 그죠? 증강현실 아니 VR은 가상현실이고, 그죠? 아,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지 한번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 구독해 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예, 구독 부탁드리고요. 한번 지금부터 기사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 근데 AR 안경으로 이제 암의 형태와 위치를 확인하면서 수술하면 더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지고,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정교하고 효율적인 수술이 가능해지겠죠? 지금 대단한데, 우선 어떻게 가능한지 그 자세한 걸 한번 봐야 되겠네요. 광기술원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광기술원, 인포마크 고려대가 의료용 AR 디바이스를 개발했다. 디바이스, 장치를 개발했다는 얘기죠. 암 영상을 획득, 재생, 정합 과정을 일원화해서 시야 각과 해상도를 높였다. 음성과 손동작 인식 기능으로 CT 영상 등 실시간으로 참조할 수 있다. 야, 옛날,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서 마이너 리포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걸 보면은 막 이렇게 저기 그뭐그 VR 기기 같은 걸 이렇게 딱 끼고서 그 거기에 이렇게 이름 뭐였지? 톰 크루즈가 주인공이, 그죠? 막 이렇게 막 가상현실에서 막 손으로 막 조작해가지고 막 수사하고 막 그런 거 나오는데, 야, 그런 게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넓은 시야각과 높은 해상도를 지닌 암수술용 증강현실 영상 구현기기. 야, EGD라고 하네요, EGD. 한국광기술원이라는 데가 있나 봅니다. 네. 공간광정보연구센터. 왜 이렇게 어려워? 연구팀이 집도의가 직접 암 형태와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수술할 수 있는 의료용 AR 디바이스를 개발했다. 예, 네, 그래서 보시면, 오, 이 기기인가 봅니다. 이야, 신박하게 생겼는데요. 연구팀이 개발한 AR 디바이스는 단일 기능성 AR 광학계를 기반으로 암 영상 획득, 재생, 정합 과정을 일원화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 읽어봅시다. 60도 이상의 광시야각, 2K 이상, 고해상도 화질, 이게 뭡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1mm당 30개 패턴을 반복하는 높은 광학 해상력을 지닌다. 야, 수술 항법 장치. 야, 수술 항법 장치라는 게 있네. 수술 내비게이션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입체 정의수를 적용해서 획득 재생된 암 영상 위치가 실제 환부상에 올바르게 정합될 수 있도록. 아, 야, 이거 신기하네. 정의수는 그러니까 위치를 이렇게 정해주는 기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기 전에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한 영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실제 환부상에 이렇게 그딱 정합,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놓고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시켜 놓게 한 다음에, 그쵸? 야, 그렇게 한 다음에, 아, 이쯤에 암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정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절제라든지, 그죠? 그 전에 환부를 이제 절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환부를 많이 절개한다든가 이런 것도 일단 최소화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올바르게 정합될 수 있도록 영상의 깊이감 왜곡을 최소화했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음성 인식과 손동작 인식 기능으로 의사가 수술 현장에서 환자의 MRI나 CT 영상 등을 실시간 참조할 수 있다.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음성으로 이제 MRI 가져와. 그러면 MRI가 딱 뜨는 거죠, 그 AR 기기에. 와, 진짜. 예전에는 간호사가 갖다 줘야 되는데, 그죠? 수술팀 간호사가 딱 보여줘야 되지만, 이제 그런 거를, 와, 진짜 완전히 그거네요. 이제 진짜 무슨 뭐 수술 현장의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되겠네요. 그래서 연구팀은 김학린 경북대 교수팀과 암 영상 밝기를 주변 조도량 변화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능동형 감광 소자를 개발 적용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거 같아요. 우리 핸드폰에도 자동 밝기 조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기술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양한 수술실 환경에서도 동일한 밝기로 증강된 암 영상을 보면서 암 조직 제거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수술 분야에서도 AR 기술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다면서 새로운 의료 융합 시장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 야, 재밌습니다. AR 기술이 의료 현장에도 적용되네요. 야, 대박입니다, 진짜.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박한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내일 또더 재미있는 지식,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